2023년 미국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총기의 숫자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교통안전청 TSA는 지난 10일 2023년 한 해 동안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해 기내 반입을 차단한 총기가 모두 6,737장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약 93%는 언제든 총알이 발사될 수 있도록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작년 총기 적발 건수는 전년도에 6,542정을 훨씬 뛰어넘어 역대 연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데비 페코스케 교통안전청 국장은 여전히 교통안전국 검색대에서 너무 많은 총기를 발견하고 있다며 특히 장전된 총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지난해 총 8억 5,800만여 명의 승객을 검색했습니다. TSA는 공항보안검색대에서 총기가 발견되면 현지법 집행기관에 연락해 승객과 총기를 검색대 구역에서 빼내게 합니다. 현지법에 따라 당국은 승객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총기 소지 승객에게는 약 1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장전하지 않은 총기는 체크인이 가능하지만 잠긴 하드케이스에 넣어 신고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조나단 미첼스 A&M대 교수는 총기 사용 안전 교육이 강화돼야 하며 특히 장전된 총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 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기 적발 비율은 승객 100만 명당 7.8정꼴로 전년도에 100만 명당 8.6정보다는 줄었습니다. 공항별로 보면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하스필드 잭슨 공항이 451정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텍사스주의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이 378정, 휴스턴의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탈 공항이 311정 순이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토론토 공항에서 이륙 직전 탑승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고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언론 등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에어캐나다의 토론토발 두바이행 AC-056편에서 한 승객이 정상적으로 탑승한 직후 반대편에 있는 기내 비상문을 열고 활주로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구조대와 토론토 항공당국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 추락한 승객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는 승객을 위기 상태로 분류했으나 상대적으로 부상은 가볍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으며 추락한 승객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승객이 비상구를 연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보잉 777 항공기에는 승객 319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약 6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역 공군 장교 매디슨 마시가 오늘 14일에 새로운 도전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미스 콜로라도에 뽑힌 바 있는 마시는 미국 각 주에서 선발된 49명의 다른 미인 후보들과 올해 최고 미인을 뽑는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 우승컵을 다투게 됩니다. 뉴욕포스트는 마시에 대해 그는 콜로라도주의 대회 우승자로서 미스 아메리카 왕관을 놓고 경쟁하는 최초의 현역 장교로서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칸소 출신의 마시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 캠프에 참여하고 비행 수업을 즐겼다고 합니다. 4년 전 그는 탑건과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콜로라도주 엘페소 카운티의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사에 재학하는 동안 마시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미스 콜로라도 왕관을 머리에 쓴 후 좀 더 큰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의 꿈을 키우며 스스로 자신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개시되면서 초기 투자자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투자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은 뒤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를 잘게 쪼개서 주식처럼 파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사고 팔 수 있던 비트코인을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예금이나 주식 거래하듯 손쉽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면서 11일 뉴욕 증시에서 관련 상품 거래가 개시됐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출시한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비롯해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거래 중입니다. 이날 오전 11시 블랙록 ETF가 거래량 1,800만 주를 넘겼고 그레이스케일 ETF가 1,100만 주로 뒤를 쫓았습니다. 피델리티 ETF가 520만 주대,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가 170만 주대의 거래량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상품들은 오전 11시 기준 거래량이 100만 주에 못 미쳤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상품 특성상 초기 시장 점유율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초반 경쟁이 치열합니다. 투자자들이 거래량이 많고 자산 규모가 큰 상품에 몰리기 때문에 초기에 형성된 시장 점유율이 잘 바뀌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서 투자자 신뢰도가 높은 블랙록의 ETF와 기존 비트코인인 현물 펀드를 ETF로 전환해 상장한 그레이스케일 ETF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는 ETF로 전환 상장하기 직전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가 29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펀드입니다. 한편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전 11시 20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현물 ETF 승인 발표 이전인 24시간 전보다 1.15% 오른 45,932달러 69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최대 약 1,000억 달러의 돈이 이 비트코인 ETF에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3.4% 상승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11일 지난해 12월 CPI가 전년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CPI인 3.1%보다 높은 수준이자 시장 예상치 3.2%를 웃돈 것입니다. 12월 CPI는 전월 대비로도 0.3% 증가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9% 증가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12월 CPI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함에 따라 3월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부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보다는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통계 발표 직후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근원 CPI 수치는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보다 2배가량 더 높습니다. JP모건은 주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상품 가격 상승에 따라 근원 CPI가 3%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중고차와 의료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있고 주거비도 견고하게 유지됐다며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기에는 근원 물가가 너무 뜨겁다고 밝혔습니다.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되자 선물 시장은 내림세로 전환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미국 정치인들이 협박에 노출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과 행동을 한 인물들이 위협에 노출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정치인과 공직자의 활동이 위축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척한 판사가 그 예입니다. 최근 그의 자택에서 총격사건 발생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협박 대상의 주소지로 거짓 신고를 해 경찰을 출동시키는 SWAT팀인 것입니다. 즉 허위 신고로 중무장한 경찰 병력 SWAT팀을 출동시키는 것을 지칭하는 게 SWAT팀입니다. 당사자의 공포감은 물론 현장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대선을 앞두고 이런 SWAT팀 협박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스티 바우어스 전 공화당 하원의장도 지난달 자신의 집을 둘러싼 경찰 무리를 발견했고 경찰은 파이프 폭탄 신고로 집을 수색했으며 가족들을 신문한 끝에 경찰은 거짓 신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메인주 국무장관 셰나 벨로스도 트럼프가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자 SNS에 거주지가 공개되고 주택 침입 등 허위 신고가 접수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협박이 향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협박에 대해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런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